구독,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기요, 여기요 눌러주세요. 눌러 눌러. 안녕 아띠들, 오늘은 다니가 이 사람으로 변신을 해볼 거야. Who are you? 내가 누구게? 감기에 걸려서 콧물을 흘리거나 아이스크림을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아프거나 넘어져서 다리를 다쳤을 때 친구들이 나를 찾아오곤 해. 아픈 사람을 고쳐주고 환자를 돌보는 나는 누굴까? 어때? 아띠들 누군지 알겠어? 다니가 한 가린티를 줄게. 이응? 시옷? 잘 모르겠다고? 다시 한번 한 가린티를 줄게. 이응? 사! 딩동댕! 맞았어! 의사야! 짠! 아띠들 덕분에 다니가 멋진 의사 선생님으로 변신을 했어.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다니의 해피 병원입니다. 어? 환자다. 어디 증상을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콧물이 나고 머리가 어지럽다고요? 감기 증상인 것 같은데. 정밀 검사를 하려면 이게 필요한데. 환자의 몸에 대고 숨소리나 심장 소리를 확인할 때 사용하는 이 물건의 이름은 무엇일까? 다니가 한글 힌트를 줄게. 지읒. 지읒. 기억. 조금 어렵다고? 다시 한번 힌트를 줄게. 지읒. 진. 기억. 맞았어! 정답은 청진기야! 짠! 아띠들 덕분에 청진기가 생겼으니까 이제 환자를 진료해야겠지? 자,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어? 심장 소리가 들린다. 숨소리가 좋지 않은 것 같은데? 뒤를 돌아보세요. 자, 다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오, 저런 저런. 감기가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감기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비타민을 듬뿍 섭취해야지 금방 낫는다고. 아, 그리고 이게 도움이 될 거야. 우리 아띠들이 너무너무 무서워하지만 아플 때 엉덩이에 꾹 맞으면 도움을 주는 이건 무엇일까? 다니가 한글 힌트를 줄게. 지읒. 시옷. 기억. 다시 한번 한글 힌트를 줄게. 지읒. 사. 기억. 딩동댕! 정답은 주사기야! 자, 자, 엉덩이 대세요. 자, 꾸! 다 됐다! 어때? 하나도 아프지 않지? 오, 그런데 아직도 식은땀을 흘리는 것 같은데? 얼른 집에 가서 푹 쉬어야겠어. 아, 그리고 식후에 3번! 이걸 꼭 챙겨 먹어야 해. 아픈 병을 낫게 도와주는 이건 무엇일까? 다니가 한글 힌트를 줄게. 이응. 한 글자라 금방 알겠지? 맞아. 바로 약이야. 약 꼬박꼬박 챙겨 먹고 얼른 건강해져. 안녕 아띠들. 오늘은 다니가 이 사람으로 변신을 해볼 거야. Who are you? 내가 누구게? 감기에 걸려서 콧물을 흘리거나 아이스크림을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아프거나 넘어져서 다리를 다쳤을 때 친구들이 나를 찾아오곤 해. 아픈 사람을 고쳐주고 환자를 돌보는 나는 누굴까?
다니가 영어 힌트를 줄게. D R 누군지 알겠어? 잘 모르겠다고? 다시 한번 영어 힌트를 줄게. B C R 맞았어! Doctor! 짠! 아띠들 덕분에 다니가 멋진 의사 선생님으로 변신을 했어.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다니의 해피 병원입니다. 어? 환자다. 어디 증상을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콧물이 나고 머리가 어지럽다고요? 감기 증상인 것 같은데. 정밀 검사를 하려면 이게 필요한데. 환자의 몸에 대고 숨소리나 심장 소리를 확인할 때 사용하는 이 물건의 이름은 무엇일까? 다니가 영어 힌트를 줄게. S S 조금 어렵다고? 다시 한번 영어 힌트를 줄게. S Scope 맞았어! 정답은 stethoscope. 짠! 아띠들 덕분에 청진기가 생겼으니까 이제 환자를 진료해야겠지? 자,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심장 소리가 들린다. 숨소리가 좋지 않은 것 같은데? 뒤를 돌아보세요. 자, 다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저런 감기가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감기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비타민을 듬뿍 섭취해야지 금방 낫는다고. 아! 그리고 이게 도움이 될 거야. 우리 아띠들이 너무너무 무서워하지만 아플 때 엉덩이에 꾹 맞으면 도움을 주는 이건 무엇일까? 다니가 영어 힌트를 줄게. S 다시 한번 영어 힌트를 줄게. S E 조금 낯선 단어지? 정답은 syringe. 자, 엉덩이 대세요. 자, 오. 다 됐다. 어때? 하나도 아프지 않지? 그런데 아직도 식은땀을 흘리는 것 같은데? 얼른 집에 가서 푹 쉬어야겠어. 아, 그리고 식후에 3번 이걸 꼭 챙겨 먹어야 해. 아픈 병을 낫게 도와주니 이건 무엇일까? 다니가 영어 힌트를 줄게. M 잘 모르겠다고? 다시 한번 영어 힌트를 줄게. M E 정답인 medicine. 야, 꼬박꼬박 챙겨 먹고 얼른 건강해져. 어때, 아띠들? 이렇게 든든한 의사 선생님이 계시니까 아파도 걱정 없겠지?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아프지 않게 잘 먹고 푹 쉬고 건강하게 생활하는 거 잊지 마! 아띠들, 오늘 다니 유치원 몇 번 볼 거야? 스스로 약속해봐!